안녕하세요. 비바 투피케어 샵입니다. 마돌이 고객님 맞으신가요? 네. 전화 상담했을 때그 비듬이랑 두피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좀 고민이라고 하셨는데요. 실례지만 잠깐 두피 좀 봐도 될까요? 네. 네. 고객님 일단 비듬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. 일단은 먼저 비듬부터 제거를 하고 관리를 시작해야 될것 같긴 한데, 평소에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으시나요? 아, 네. 네, 일단 제가 볼땐 이건 스트레스성 두피로 보여지고요. 저희 쪽에서 해드릴 수 있는 관리가 두피 필링이라는 게 있어요. 그래서 이 필링을 받으시게 되면은 모근 강화나 그리고 탈모 개선, 또 두피의 각질 관리, 그리고 추가로 뭐 얼굴선 개선까지 같이 도움을 드릴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지금 모근이 이제 점점 약해져가지고 머리카락이 빠지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탈모 쪽으로도 문제가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관리를 받으시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앞으로 케어를 받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긴 하거든요. 네, 일단은 그럼 이 관리로 바로 시작해 드릴까요? 네, 알겠습니다. 그러면은 이제 두피 필링 관리 바로 시작할게요. 네, 고객님, 일단 관리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머리에 살짝 나와 있는 비듬, 큰 비듬부터 좀 제거를 해야 될것 같아요. 네, 저희 쪽에서는 두피 테이프라고 두피에 머리카락에 최대한 손상을 주지 않고 이렇게 겉에 나와 있는 비듬들을 제거를 해드릴 수 있는 제품이 있거든요. 일단은 이걸로 간단하게 겉에 나와 있는 비듬부터 제거를 일단 하고 시작할게요. 네, 고객님. 지금 어느 정도 비듬이 제거가 많이 됐어요. 네, 이제 그 다음 케어는 저희 쪽에서 이번에 새로 발명한 뽁뽁이 마사지 케어라는 게 있거든요. 그래서 뽁뽁이를 머리에 올리고 그 위에다가 두피에 되게 좋은 영양크림을 발라서 이렇게 문질문질 해주면 머릿속까지 영양크림이 흡수가 될 거예요.
꾹꾹 눌러드릴게요. 꾹꾹. 뒤쪽도 꾹꾹. 이제 영양 크림을 바를 거예요.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. 안쪽에 이렇게 벌꿀이 들어가 있어요. 아시죠? 이제 벗겨드릴게요. 고객님 어떠세요? 좀 시원하지 않으세요? 고객님 어떠세요? 시원하지 않으세요? 네, 바로 다음 케어 들어갈게요. 다음은 에센스로 일단 두피를 좀 발라드릴 거예요. 뜨끔뜨끔 하셨던 게 이제 좀 시원하시죠? 두피를 진정시키고 있는 거예요.
좀 시원해지셨나요? 네, 그다음 케어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두피 마사지 좀 해드릴게요. 고객님, 그 다음 케어는 바늘을 이용한 케어인데요. 바로 시작할게요.